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내용보다 포장과 디자인에 더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가치보다 겉모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참된 가치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옮기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분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의 반응은 예수님께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가르치시고 탁월한 논리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나비에게서도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깜짝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신기해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룹은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겉모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겉모습에 의해 학식적인 지식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의 가르침의 강도를 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설교의 핵심은 학식을 덧입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무를 통해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자만이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정성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율법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의 말은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은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억눌린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씨름하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에 이렇게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냐고 묻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보다 그저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며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외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위나 지역이나 생명, 나이, 직업들이 이 시대의 권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권위는 이러한 외적 조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기에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추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 지혜를 붙들고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